새해 첫 출근인 오늘 한인공관과 기업, 은행들이 일제히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청마의 해를 맞아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달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글렌데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백악관의 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백악관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극우 세력의 돌출 행동으로 국제적 비난만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통해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를 조명한 KBS 다큐멘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KBS 김정수 PD는 오늘 미주 한인재단으로부터 자랑스런 한국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셰일가스로 인해 오히려 한국 등 아시아 정유업자들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공관과 금융권은 오늘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해 첫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청마의 해를 맞아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총영사관의 시무식. 총영사관은 갑오년 2014년을 동포 사회를 위해 봉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 해로 다짐했습니다. 제외 공간에서 동포 사회에 봉사하는 우리가 안고 있는 총영사관이 안고 있는 본연의 의무에 더 충실하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해 소녀상과 우종의 종 건립 등 굵직한 대일 정책과 대외 사업을 놓고 가진 질책과 비난을 받았던 만큼 올해는 한국 정부와 한인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인 상장은행들도 오늘 일제히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올해는 힘차게 달려나가는 한 해로 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물론 타주로 발을 뻗어나가는 은행의 전국구와의 기틀을 올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014년 새해에는 우리 새로운 비즈니스 또 새로운 마켓을 개발해 나가서 우리 은행의 수익력을 창출하는. 갑오년 2014년은 보험업계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새해부터 발효된 오바마 케어로 인해 보험업계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말이 힘차게 뛰듯이 우리 전 직원과 전 회사 조직이 합심해가지고 힘차게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다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지금 에스크로 등 관련 업계도 올해 바쁜 한 해가 예상됩니다. 서비스업이니까 정말 서비스업으로 일초일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끝났을 때 정말 고맙다. 진실을 통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업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60년 만에 찾아온 청마의 해. 한인 공관과 은행, 기업들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과 설렘을 안고 말과 같은 기운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인근 글렌데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백악관 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백악관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정당하게 세워졌고 극우 세력의 돌출 행동인 만큼 백악관이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 것으로 보여 국제적인 비난만 자처하게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의식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해온 평화의 소녀상. 지난달 11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엔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 증오를 야기한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문이 올라왔습니다. 종료일을 8일 남긴 오늘 새벽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백악관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내 우익 성향 일본인과 소녀상 조롱사진을 찍어 파문을 일으킨 혐한파 미국인들이 가세했습니다. 당연히 비판이 따랐습니다. This was a egregious and heinous war crime which has never ever been fully apologized to officiall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or from the emperor. 지난해 뉴욕주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도 철거를 촉구하는 또 다른 청원이 올라온 사실이 전해지자 교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독일처럼 좀 반성할 건 반성하고 용서를 빌 건 용서해야지 그런 짓을 할수록
나는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에게 그게 보태기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비난을 받는 상황이어서 소녀상 철거를 청한 이들이 백악관 답변에서 얻을 이득은 없어 보입니다. 글렌데일시를 항의 방문한 일본 정치인들과 한패로 움직이는 백악관 청원 운동은 부끄러운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옹졸한 행태를 국제적으로 더욱 각인시킬 뿐입니다. 글렌데일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통해서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를 조명한 KBS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KBS 김정수 프로듀서가 LA를 방문해서 미주 한인재단으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현장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102명의 한인이 미국 상선 게리코에 몸을 싣고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미주 한인이민 111주년을 맞아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통해 미주 한인의 역사를 조명한 KBS 다큐멘터리 연출자가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는 저희 회사에 어떤 큰 결정이 있지 않았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역사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인물을 지금 와서 조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물 평가에 대한 역사적 논란에 비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삶의 궤적이 사실은 생각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을 위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제대로 좀 알리고 싶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무엇보다 미주 한인의 삶을 살았던 이른바 미국 교포였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삶을 추적하는 일은 바로 미주 한인 이민사에 대한 추적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이었고 미주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의 일대기를 바르게 조명함으로써 미주 한인들의 위상과 미주 한인의 역사를 바르게 세상에 알려주죠. KBS 아메리카는 미주 한인 111주년이 되는 오는 1월 13일 KBS 특별기획 3부작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미 전국에 특집 방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KBS 한국 방송에서 출판됐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의료용이 아닌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새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주 등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조만간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이들 지역으로 관광 등을 왔다가 대마초를 피우고 귀국할 경우 당연히 한국 국내법의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됩니다. 최근에도 일부 연예인 등이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 미국의 산업지형을 통째로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국 등 아시아 정유업체들에겐 초대형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태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셰일가스의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이른바 셰일 혁명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의 1등 공신이란 평가입니다. 정유업체들이 밀집한 미 텍사스주 일대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And the biggest thing that's happened in the energy industry in decades is the shale gas. It's revolutionary for the United States and thus for Houston. 셰일 혁명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파장을 미쳤습니다.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국 등 아시아 정유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유업체들이 값싼 자국산 석유 제품을 이용해 국제 에너지 시장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산 프로판가스의 국제 시세는 중국산의 60%에 불과합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업체들은 물론 중국 업체들까지 미국산 항공유와 액화 천연가스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OIL 등 국내 업체들이 출혈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업체들은 미국을 피해 호주 등지로 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산 석유 제품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남미에서까지 시장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섭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인물로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를 지목했습니다. 타임지는 최근 호에서 옐런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옐런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연준을 이끌게 됩니다. 세계 각국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쓸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사고 위험이 최고 8배 높아진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을 가리고 시속 90km 속도로 축구장만한 거리를 달린다.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경우에 위험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평균 4.6초 동안 운전자가 도로에서 눈을 떼기 때문인데 충돌사고 위험은 3배 높아집니다. 특히 통화 빈도가 높고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젊은 층의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When you look at things like text messaging, it becomes even much greater. So our studies have found that the odds of getting into an accident are more like 8. The odds ratio is about 8 times greater. 미국 버지니아텍 교통연구소는 청소년 초보 운전자 42명과 운전 경력 평균 20년 이상 성인 운전자 109명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거는 행동이 아닌 통화 자체는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 교수는 조사에 동원된 비디오 카메라가 눈동자의 움직임만 감지했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보 운전자의 경우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늘고 비례해 사고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했던 멕시코 출신의 남성이 법정 투쟁 끝에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오늘 서지오 가르시아 씨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했습니다. 가르시아는 20년 전 미국에 왔지만 비자와 영주권 신청 처리가 늦어지면서 불법 체류 신분이 됐고 그 후 육체 노동을 하면서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 등 세계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 모두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경기의 회복세로 오랜 불황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 중국 경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2014년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새해 첫날 하락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고용 회복세가 이어졌지만 해외 악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했다는 소식이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를 불러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예상 밖의 조정세를 보이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끝난 유럽 주요 증시도 독일, 프랑스가 1.5% 이상 떨어지는 등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 전망이 3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역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의 전례 없는 경제구조 개혁 선언에 중국이 올해 본격적인 성장 숨고르기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